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어습득 이론과 교수 방법론 시간입니다. 섹션 5의 문법 번역식 교수법, 직접 교수법, 청취발화 교수법 이렇게 세 가지의 교수법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페이지 보실까요? 네. 자, 항상 마찬가지로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섹션 1, 2, 3, 4까지 끝내셨고요. 언어습득 이론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세 가지의 그런 기본적인 습득 이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교수 방법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 방법론을 줄여서 교수법이라고 부르시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션 5에 이세 가지의 교수법, 여러 개의 교수법이 있어요. 저희가 전체 다 교수법은 7개의 교수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처음에 그세 개의 교수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입니다. 세 개를 나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시대별로 이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교수법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서론이 있겠고, 그다음에 처음에 등장하는 번역식 교수법, 그다음에 두 번째에 등장하는 직접 교수법, 세 번째에 등장하는 청취발화 교수법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그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요. 그 다이어그램들이 이제 중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세 개의 교수법을 오늘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e you ready? Okay, let's go. 네, 먼저 교수법이란 무엇이냐? Methods of language teaching. 경우에 따라서는 methodology라는 말로도 씁니다. 교수법, method라는 것은 이론을 바탕으로 해요. theory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theory가 더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단계에 method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ntroduction, 교수법이란 한마디로 가르치는 방법이다. 교실 안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수법이라고 한다. 근데 교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어떠한 활동이죠. 액티비티죠. 그 안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조정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기술.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모여서 보니까 아, 이것을 이런 메소드, 이런 방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구나 해서 그 위에 상위 단계로 메소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theory, method, technique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영어 교실에 들어갑니다. 영어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곳에 있느냐, 뭐 비헤비어리즘이냐, 코그니티비즘이냐, 또는 휴머니즘이냐 이런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메소드를 결정짓는 띠오리가 됩니다. 네, 그 띠오리가 이제 바탕이 되는 거예요. 밑바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메소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메소드 안에서 또 들어가서 작은 스몰 액티비티를 하게 되는데 그 액티비티 하는 도중에 사용하는 뭐 듣기에 관련된 테크닉, 읽기에 관련된 테크닉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수법은 발달하였다고 봅니다. 더 복잡하게 이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세 개가 있다 하고 약속을 했고요. 우리가 살펴볼 교수법 중 앞에 두 가지 이론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저희가 세 개의 교수법을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그 앞에 문법 번역식하고 직접 교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두 개는 이론이 바탕이 된 교수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scientific하지 않다. 그래서 non-scientific method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론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론이 바탕이 된 교수법이란 말은 scientific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쓴다든가 할때 테스트가 가능하다. 테스트를 할수 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수법의 발달은 앞에 교수법에서 해결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교수법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교수법이 점점 발달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요. 옆에 종이를 두시거나 노트를 두시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말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셨죠? 예, 학교에서 또는 사적으로 영어를 많이 배우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의 영어 수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회화 시간에 배웠던 영어 수업이건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실이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요. 그때 주로 접한 활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활동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뭐 1번부터 쭉 읽혔다던가 아니면 한 사람씩 일어나서 서로 대화를 하게 했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말을 하면 학생들이 따라서 읽었다던가 이런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접한 활동들의 리스트를 한번 쭉 만들어 보십시오. 자, 제가 이제 리스트 만드는 동안 기다리지는 못하고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영어 선생님의 수업 중에서 그 수업을 하시는 동안에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뭐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을 다 말해주는 아주 친절한 그런 다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이었는지 아니면은 질문만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과 대학 학원 그냥 일반 학원에서 만난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선생님들은 어떤 이론을 믿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선생님들이 사용한 활동들이 또는 이 선생님들에게 교수법이 있었다면 그 교수법이 그 무엇이며 그 교수법은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계속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시켰다던가 하면은 좀 비헤비어리즘에 가까울 거고요. 암기를 많이 시켰다던가 그러면은 코그니티비즘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그룹 활동을 많이 시키고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었지만 직접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은 안 했다라면은 휴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는요. 영어 시간에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요구되었던 실력은 어떤 실력이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를 돌아보면은 주로 읽기 실력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읽고 소리내서 읽는다기보다 이제 조용히 읽고 선생님이 하는 거를 듣고요. 문제를 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자, 5번. 알고 있는 교수법의 이름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해보시오. 자,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보신 교수법도 있습니다. 혹시 뭐 오늘 수업에서 얘기하는 오디오링구어, 청취바라 뭐 이런 교수법 들어보셨는지요? 또는 다음 수업에 나오는 TPR, 뭐 CLT, 그 다음 수업에 나오는 CLT 이런 수업들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는 교수법이 있으면 여기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법입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 자,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라고 합니다. Method 할 때 the 혀를 물으셔야죠. 예, Grammar. Grammar가 이제 어떤 외국어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외국어 말이 다르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은 grammar다, 문법이다,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뭐 어떤 뭐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론이 형성되기도 훨씬 그 전에 초기에 이제 나타난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런저런 생각하기 전에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외국어의 문법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주로 문법하고 translation 뭘 하기 위해서 했냐면요. 번역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접했어요. 근데 이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읽혀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번역을 하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해서 그 의미를 알고 번역 그대로 번역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바로 외국어 학습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도 많이 이런 학습을 했습니다. 사실 자, 고전적 교수법이라고도 불리우고 19세기에 많이 성행했던 교수법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교실에서는 20세기에도 많이 성행한 교수법이었죠. 초기에 나타난 교수법이었고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뭐 행동주의라든지 인지주의 이런 것들의 근거는 없고요. 이게 왜 고전적 교수법이라고 불렸냐면요,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주로 고전어라고 하는데 이 대화를 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고요, 고전을 보기 위한, 옛날 책들을 보기 위한 그런 언어였어요. 그래서 그게 라틴어고 그리스어로 많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어체 중심의 고전어를 가르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고전적 교수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목에서 나온 바와 같이 주로 translation, 번역을 하고 또 읽고 이해하고 독해가 중점되는 학습이었습니다. 암기를 통해서 새로운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활동이 많았는데요. 이것은 곧 그러니까 문법을 알고 단어를 알아서 grammar하고 vocabulary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속에 깔린 의미라든지 뭐 그런 것은 이제 거의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중심이었고요. 교사가 다 가르쳐주는 거죠. 선생님이 수업 중에 말하는 경우 90%가 넘고 발음 연습 없었고 학생들 따라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교사가 마치 어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듯이 이게 바로 이제 아주 문법 번역식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법을 제가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얘기하는 이런 수업이 바로 이 수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발음 연습은 없고요. 듣기와 말하기 연습도 없었습니다. 자, 모국어는 적극적으로 사용되었고요. 지금 제가 모국어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외국에서 성행했던 교수법을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국어를 사용을 해서 문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문법 규칙을 먼저 배운 다음에 예문을 통해서 문법 규칙을 연습을 했죠. 드릴링을 하는 거죠. 열심히 이제 문법 규칙을 패턴을 보면은 그 예문을 통해서 문법을 이제 맞추는 그런 틀리고 맞고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고, 모국어를 이해하는 방법과 최대한 가깝게 설명해야 해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설명을 하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 뭐에 해당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전치사를 해당할 때 preposition이잖아요. pre니까 앞에 오는데 전치사는 우리나라의 조사하고 비슷해. 조사는 말 끝에 오잖아. 근데 이렇게 단어에 붙여서 쓰는데 영어에서는 그걸 앞에다 놓고 띄어서 한 단어처럼 써.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점, 다른 점을 최대한 비교해서, 그래서 이렇게 믿죠. 모국어하고 비슷한 것은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모국어하고 다른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좀 감이 잡히셨나요? 그냥 무조건 문법해가지고 단어하고 문법해서 그대로 번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요, 수업의 목표라든가 활동들은 주로 translation reading이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관계된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mental exercise라고 하는 것은 암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rammatical structure, 예, 문법 형식,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중요했었고요. 문화, culture라는 것은 주로 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valuation은 이제 시험은 주로 필기 시험으로 쓰기 시험으로 봤다라고 보시고요. 아까도 설명한 대로 모국어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모든 것을 모국어로 다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쩌면 그 외국어조차 발음조차도 모국어처럼 발음을 해서 그냥 모국어화 해가지고 모국어의 어떤 또 다른 기호를 배우는 그런 꽤 쉽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배웠다기보다는 쉽게 우리화해서 배웠다는
는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o meaning or usage. 그러니까 그 어떤 그 underlined. 그러니까 속에 숨겨진 그 말의 의미라든지 뜻이라든지 또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직독직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GTM. Grammar, Translation, Method, Diagram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두 번째 교수법으로 넘어갑니다. 괜찮으세요? 네, Are you okay? Are you with me? 저랑 같이 쓰신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second method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ond method is the direct method입니다. The direct method는요, 직접, 말 그대로 직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모든 게 이제 모국어로 다 돼요. 그러면 과연 그 안에서 외국어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독해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어디에 가가지고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머릿속에 단어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뭐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문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발생한 게 바로 직접 교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그러니까 19세기에는 문법 번역식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직접 교수법이 출현하였습니다. 자,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단점의 보완이지 뭐 어떤 근거를 둔, 이론의 근거를 둔 교수법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냥 그런 이론이 나오고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해보기 이전에 문법 번역식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했다기보다 외국에서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그리스, 라틴어 번역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또 뭐 미국 사람이 프렌치를 배운다든가 뭐 프렌치가 잉글리시를 배운다든가 했을 때 그걸 해보니까 말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교수법이 나타난 거죠. 그냥 그렇게 나타난 거지 이게 어떤 이론을 바탕에 두고 출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접 교수법은 말 그대로 그냥 모국어의 개입은 전혀 없이 외국어를 실물을 보면서 그 외국어로 말하고 외국어를 이해하도록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나 행동 또는 실물을 통해서 외국어가 학생에게 번역 없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교수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교수법이 지금 우리가 시도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이몰준 수업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지금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몰준 수업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죠. 이모전이라고 하는 것이 All English in the classroom이잖아요. 학생 수업을 모두 영어로 자 그 모국어 쓰지 마. All English, 그죠? 전부 영어로 하는 그런 수업을 생각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영어로 설명해주고 영어로 얘기하고 여기에는요 학생이 그 외국어로 직접 질문하고 대답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을 안 하고 그 말을 못 하고 안 하고 잘 안 되는 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그 의사소통이라는 게 교실 안에서 제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문법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문법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문법이 아니다. 언어는 언어 그 자체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가지 기술을 고루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reading and writing은 문법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아 하는 그런 이제 기술조차도 reading, writing도 그냥 읽히고 쓰라고 하고 이제 문법 설명 안 해주고 이제 그런 교수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교수법을 활용을 하면 문법 번역식보다는 의사소통이 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실 안에서는 그것이 되어도 교실 밖에까지 또 새로운 상황에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프로세스할 수 있는 능력이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아는 단어를 활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학습이 안 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 거기까지 가는데 좀 모험적인 그런 교수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그램을 보시면요, 앞에 다이아그램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셔도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프린아웃을 해서 인쇄를 해서 두 다이아그램을 비교해서 보시면요, 커뮤니케이션 위주예요. 커뮤니케이션 위주고 선생님이 고쳐주질 않습니다. 어떤 에러라든지 연습을 할 때 선생님은 안 고쳐주고 스스로 학생 스스로 고치게끔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아주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no grammatical explanation.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원어민이 아주 초급자의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업을 하는 그런 단계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학생들의 어떤 직접 경험한 그런 생활에서부터 따와서 주제를 따와서 문화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고요. 테스트는 주로 오럴 테스트, 뭐 오럴 테스트 이상의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죠. 뭐 시험 볼 만한 그런 학습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L1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 랭귀지죠. 타겟 랭귀지로서 L1은 타겟 랭귀지가 아니죠. L2가 타겟 랭귀지고 L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국어인데 모국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L2만이 only L2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No word memorization, 암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퐁당 빠뜨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엄을 쳐라 하는 겁니다. 영어의 바다에서 헤엄을 쳐라. 그런데 이것은 교실을 마치 no Korean time 을 갖는 거하고 똑같고요. 원어민이 그것도 한국인 선생님이 아니고 만약에 한국인 선생님이어도 선생님도 영어만, 그러니까 영어 마을에 데려다 놓고 페널티 주고 이제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가 잘 배워질 것이다 라고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문법 번역식도 뭐 말이 되고 또 이거 direct method, 직접 교수법도 말이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두 교수법 다 극단적인 교수법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효과를 못 얻었을 때 왜 안 되지? 하는 그런 의문만 남지 더 다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교수법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교수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교수법은요. 청취 발화 교수법입니다. 이 교수법은 좀 주의를 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과 함께 교수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he Audio Lingual Method, OALM이라고 많이 쓰여요. Audio Lingual Method. 이것은요, 군사 교육, 언어 교육에서 시작됐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1950년대에 최초의 과학적 교수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적 교수법이라는 것은 이 교수법을 이제 활용을 해보니까 얼마만큼 어디에 무슨 발전이 있었다라는 근거가 제시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런 이론에 있어서 맞는 말이다. 이런 이론이 이 교수법을 백업을 한다. 이런 얘기죠. 바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바로 그 백업하는 그 이론은 비헤비어리즘입니다. 그 행동주의 이론이 백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름은 뭐 미시간 교수법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교수법의 바탕은 행동주의이다. 발화 연습에 치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주의가 뭡니까? 나오는 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학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곧 발화입니다. 그래서 발화를 주로 하는데 발화라는 건 소리를 내는 거고요. 소리를 내는데요. 그 어떤 의미보다도 그 소리의 완성도를 봅니다. 소리가 좋은지, 발음이 좋은지, 억양이 좋은지, 액센트가 잘 찍혀져 있는지, native speaker-like sound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렇게 가깝게 가기 위해서 modeling을 하는데요. modeling 또는 imitation, imitating, mimicking, 똑같이 말하기를 합니다.
똑같이 말하기를 하는 그 이제 모델이 그 원어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구조상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그 발화가 또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언어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소리 단위로 시작해서 언어라는 건 여기서 어떤 문장이라는 큰 덩어리보다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시작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쉽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언어도요. 하나의 소리 있죠. 뭐,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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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소리 내잖아요. 그런 소리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far, far 뭐 이렇게 하다가 father, 이렇게 하나의 소리가 완전히 그 단어를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my father 이렇게 구가 되고 그 다음에 my father didn't come 뭐 yesterday 하는 뭐 어떤 문장이 돼요. 이렇게 작은 데서 큰 데로 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소리 내기도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서 발화 연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언어가 각계각층이라는 게 언어를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단위로 분석을 하고 또 분석이 되어져야만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작은 데서 큰 데까지 다 이해를 해야 언어를 이해를 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활동은요. 주로 드릴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교사가 마치 지휘자, 컨덕터처럼요. 지휘자처럼 지휘를 하면 연속적으로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A그룹, B그룹, C그룹 있다고 보면요. A그룹을 향해서 father 하면은 학생이 따라합니다. father. B그룹을 향해서 mother 하면 mother 따라합니다. 또 C그룹을 향해서 parents 하면 parents 따라합니다. 그러면은 A한테 손짓을 하면 father, C한테 손짓을 하면 parent, 또는 B한테 손짓을 하면 mother, mother, parent, father, mother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연습을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계속 소리를 반복해서 이렇게 drilling, drilling은 연습하기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교사의 지휘에 맞춰서 drilling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 기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모두 연습을 하긴 하지만요, 이 교수법에서는요, 순서가 있다고 믿습니다. 듣기가 먼저 듣고, 그러니까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안에 뭐, 네이티브 스피커가 얘기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똑같이 따라하고, 그 다음에 스피킹, 말하기, 그리고 reading 뭐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writing 이런 순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모국어가 습득되는 순서라고 믿은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추세가 이런 것들이 어떤 뭐 1차, 2차, 3차, 4차 순서는 아니다. 그게 한꺼번에 나타난다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문법이 먼저이고 단어 학습이 후이다라고 믿었고요. 문법을 먼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는 그 다음에 문법 안에 집어넣는 vocabulary를 나중에 익히면 된다라고 믿은 거고요. 문법은 교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교사가 이제 여러 문장을 똑같은 형식의 문장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현재 뭐 진행형이라면 I am going to school. He is having breakfast. 뭐 이런 똑같은 문장을 is, am, ing 하면은 그 안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문법 연습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드릴링 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드릴링은 연습하기가 계속 반복해서 반복 소리를 내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같은 형식의 문장을 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문법을 유추해내서 이렇게 문법 형식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단어를 대입해서 공부하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반복하는 연습이기 때문에요. 머리가 뭐 따라오는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나오도록 그냥 오토매티제이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그냥 자동이죠. 자동차에 기아를 넣고 달리면 그냥 가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반복하는 연습으로 생각할 여유와 필요는 좀 없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실제 상황이 교실 상황하고 항상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서 좀 오토매틱하게 잘 안 나오잖아요.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또 말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대화문 많이 공부하죠. 대화문을 암기하기도 하고 또 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hanks. 이 이제 대화문을 많이 외웠는데요. Hi, how are you?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hi,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물어본 똑같이 말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인사할 때 아,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여행도 하시고 외국인들도 만나다 보면은 항상 인사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 말하기가 좀 어색한, 우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청취 발화 교수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실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취 발화 교수법 교실은요. 어떤 교실이냐면요. 교사가 청취 발화 교수법 교실에서는 교사가 단어의 소리와 구조를 가르친다. 아까 말했죠. 단어가 뭐 이렇게 앞부리면 에에 하다가 푸푸푸 apple, two syllable, syllable이 두 개고, 뭐 이제 apple에다가 s를 붙여, apples, apples, 뭐 이렇게 이제 단어와 소리와 구조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학생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서 읽고 또 읽고 소리내고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모델을 제시를 하죠. 아주 완벽한 모델,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이라든지 이런 완벽한 모델을 제시를 하고 그것에 가까우면 칭찬을 하죠. 그래서 칭찬은 바로 behaviorism의 reinforcement, 강화. 이제 어떤 행동을 강화시켜가지고 그 칭찬을 해줌으로써 강화가 되죠. 강화가 되면 그 행동이 결국에는 자기 것으로 되는 게 쉬워진다 하는 그런 이론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학습자는요. 모국어와 자신이 배우는 외국어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국어와 외국어의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국어, 내가 하는 모국어와 외국어는 너무나 다른 언어이고 다르게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습을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오류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고 그것에 가깝도록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던가 하면은 나쁜 습관이 형성된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오디오 링고 메소드가 조금 많이 이렇게 수정되고 보완된 그런 형태의 메소드가 훨씬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이제 only the 메소드가 아니잖아요. 다른 또 메소드가 출연을 하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어 학습에 있어서 모든 오류는 수정되어야 되고 원어민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나 자꾸 실수하는 걸 안 고쳐줘서 내가 안 고쳐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것이 요즘 말하는 거고요. 이 메소드에서는 그렇게 고쳐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습자는 수없이 많은 발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교실 밖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누가 저쪽에서 Hi, how are you? 하고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 저쪽에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오케이 그래 이제 도망가는 그런 식의 이제 의사소통이 된 수도 있다.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셔야죠. ALM이라고 줄여서 써봤고요. Diagram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두고요. 그런데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이 순서가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Oral practice over and over 계속 이제 소리 내는 발화. 근데 여기 이 메소드에서 좋은 점은 바로 이 소리를 계속 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우리가 주로 머릿속에서만 자꾸 공부를 하는 많은 이제 학습자들이 있는데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그러니까 theory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소리를 내더라도 뭐 그 네이티브 스피커에 너무 가깝게 모방의 소리인지 아니면은 소리를 좋게 내려고 영어다운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같은 연습이지만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Grammatical pattern than vocabulary. 네, 문법 어떤 형식을 먼저 이제 알아야 그 다음에 단어를 바꿔서 대입을 하는 거죠. 뭐 I am going to school. He is going to school. She is going to school.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반복하는 거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Culture learning은 주로 이제 대화문에서 이제 많이 그게 culture learning이 되었는데요. 대화가 어때야 된다고 봤냐면요. authentic 해야 된다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실제 상황의 대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대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문화다. 근데 그 대화가 실제 상황이 되기가 어렵죠. 상황은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그 대화만이 실제 상황이라고 믿고 그것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진짜 바깥에 교실 밖에서 대화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테스트는요. 시험은 주로 오럴 테스트로 했고요. L1이 개입이 됐죠. 모국어가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 연습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디렉션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소개라든지 이럴 때 이제 L1을 넣었겠죠. 근데 이제 연습은 주로 L2로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대화보다는 그냥 좀 너무 연습, 인위적인 연습이 많았다는 거 이런 것을 한번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제가 전체 그 다이아그램 있죠? 다이아그램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븐 일곱 개의 그 팔이 이렇게 쭉 뻗쳐져 있는데요. 그 seven arms 그것이 이제 결국은 목표 연습 문법 문화 학습 평가 모국어 의존도 또 중요한 것 또는 부족한 것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그 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메소드를 교수법을 네 개를 더 봅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교수법들은 조금 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최근에 70년대 이후에 70년, 80년대까지 그때의 그 교수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교수법은 19세기, 20세기, 1950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교수법들이 처음에 출연을 했었다. 우리가 지금도 이런 교수법 안에서 했던 활동들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완전히 그것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교수법은 자꾸만 보완해서 변화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섹션 5는요 오늘 학습반 교수법 중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교수법 네 앞에서 프리뷰에서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배울 때 받았던 교수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쳐 보신 분들은 사용했던 교수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whole method를 사용은 하지 않으셨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활동은 이 교수법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정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넘버 2. 경험한 교수법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던 그 교수법이 한 가지가 정해지면요.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direct method, Grammar Translation and Audio Lingual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정해보시고 장점, 단점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Audio Lingual Method는 이 세 메소드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래도 잘 이해해야 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A4 용지의 반장 정도로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는지 또는 영어로 한번 써보시면 더 좋은 학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섹션 5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수법, 세 개 교수법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새로운 용어도 많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교수법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으리라고도 보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